한국과 미국의 양국 간 거래를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이 미국 부동산 플랫폼, 이 네오집스를 운영하고 있는 어태수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미국 부동산계에서 이제 셀럽이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땅짓고 출연을 위해서 미국에서 멀리서 좀 날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한 미국 부동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좀 귀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먼저 대표님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프롭테크 네오집스를 운영하고 있는 어태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계속 이제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고, 맞습니다. 그 환율도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좀 미국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이 주춤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현지에서 좀 체감하시기엔 어떠신가요? 네, 매스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뭐 한국처럼 많이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작년 대비 36%가 줄었어요. 네. 원래 36%의 거래량이 줄게 되면은 못해도 이제 부동산 가격도 한25% 정도가 빠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준거 대비해서는 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 대비 이렇게 좀 가격이 덜 하락한 원인은 좀 어디에 있나요? 주택을 구입할 사람은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고, 렌트를 할 사람은 렌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렌트 수요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을 굳이 저렴한 가격에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셀러들이 급하지 않으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는 그냥 없는 거로 끝내고, 그게 매매 가격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부동산 가격의 하방성을 지금 막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 금리가 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 지난 뭐 1년 동안 금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의 조짐이 있으면서 연준 위원들도 뭐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약간 뭐한 차례나 뭐두 차례 정도 더 이제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올해 이제 상반기에 뭐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네네. 좀뭐 외부에서는 좀 어떻게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을까요? 1월에 이제 CPI가 얼마가 나오는지 얘도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금리가 이제 계속 그동안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2%로 지금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경제 지표들은 너무 이제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CPI의 기준이 되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잖아요. 네. 네. 이제 푸드 가격, 그다음에 가스 가격, 그다음이 주거비예요. 네. 근데 이 주거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임대 둘 중에 하나인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가스 가격도 잡히고 그리고 푸드 가격도 잡혔지만, 반대로 집을 사야 될때 사람들이 다 임대 시장으로 가니까 임대료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CPI에서 이제 주거 비율이 거의 한 30%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체감이 커요. 왜냐면은 가스 가격 몇백 불, 푸드 가격 몇백 불이야 하지만 렌트비는 몇천 불짜리죠. 금액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렌트비가 오히려 지금 뉴욕도 그렇고 캘리도 그렇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람들한테는 큰 고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금리는 아무래도 당분간 뭐 하락보다는 유지 아니면은 뭐 한두 차례 인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인상이 될 거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효과가 예전처럼 아직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뭐 대출금리가 뭐 10년 만에 뭐 최고치, 30년 모기지 뭐 고정금리가 맞습니다. 막6%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인상이 확실히 주택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나요? 네, 요즘에는. 영향을 준게 바이어들이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집을 못 샀죠. 그래서 대출 건수도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왜냐면 집을 사야지 대출이 일어날 텐데, 대출 건수가 줄어드는 게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제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 그래서 미국도 지금 거래는 많이 줄었지만 임대 수요가 풍부하니, 집을 구입을 못해서 다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임대 수요 쪽으로. 셀러 입장에서는 2, 3년 전에 낮은 금리로 리파이낸싱, 대환대출을 해놨고, 그때 대출을 받으신 게 15년 고정을 뭐 1.5%, 30년 고정을 2% 초반에서 2% 중반대를 고정으로 받아놓으셨으니, 이분들은 굳이 집을 급하게 파실 이유가 없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없고, 렌트비가 상승을 하니까 굳이 이거를 싸게 팔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높아짐으로써 모기지 대출 건수 거래량은 줄었지만 미국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결국에는 수요 공급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일 주택에.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현재 이 수요 공급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요인이 크게 나누면은 이제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수요 공급. 이제 수요 공급은 롱텀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동산이 우상향으로 갈 것인지 우하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는 이제 수요 공급.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격 변동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 부분은 금리.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환율. 환율. 네. 지금 금리하고 환율 때문에 상황은 좋지 않지만 미국의 수요 공급은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030년까지 예측을 한 게 200만 유닛이 부족하다라고 네. 지금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상향으로 가는 그래프는 그려집니다. 근데 이 중간이 어떻게 금리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받을지가 이슈인 거지. 공급은 절대적으로 미국은 이제 셀러스 마켓,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인지라 길게 보시면은 우상향 그래프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촬영일을 기준으로는 한 1,300원 좀 이제 네. 20원 좀 넘는 20원 그 정도인데 뭐 언제가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그 주택 가격 예측보다 환율이 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네. 좋겠어요. 이제는 환율이 1,000원 초반대 1,050원대는 저는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연수 이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환율의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밴드 자체가 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00원 내외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투자 쪽에 고민을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게 또 올해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이 될 텐데 네. 올해는 좀 어떻게 좀 예측하게 돼요? 올해까지는 반등이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표를 볼 때 이제 케이스 실러 인덱스 이제 한국의 KB 이제 부동산 시세처럼 그 케이스 실러 인덱스를 가지고 보는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꺾여 있어요. 하락보다는 그냥 좀 보합으로 올해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약보합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네. 영향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듯이 이제 금리가 이슈예요. 네. 근데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가다가 하락으로 됐다가 다시 또 올라가요. 왜 하락으로 됐냐면은 은행들이 이제 예대 마진, 예금하고 대출의 마진율 가지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의 가상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는 떨어졌고 그래서 그때 또 미국 부동산이 반짝 또 이제 바이어들이 이제 늘어나는 이 금리가 이슈이긴 하지만 올해까지는 약보합으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 미국에 좀 투자를 관심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에 어쨌든 좀 약간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뭐 한 차례나 뭐 네. 이렇게 조금 더 하고 금리 인상 멈추는 시그널이 이제 나오고 네네. 뭐 하락으로 갈지가 이제 뭐 하반기 얘기도 있고 뭐 나오긴 하는데 네네. 또 환율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1250원 아래로 네네.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투자할 때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뭐 좋은 지역을 제가 한 곳을 꼽기보다는 네. 전통적으로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요즘 조금 이제 더 인기 있는 지역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웨스트 코스트 쪽부터 보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시애틀, 이제 세노세 지역, LA,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중부 지역에 이제 라스베가스, 댈러스, 오스틴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지아 지역 그리고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뉴저지, 맨하튼, 보스턴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항상 인기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 이 조지아 지역 이 지역이 이제 많이 요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지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현대, 삼성, SK 배터리 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 사업을 이제 조지아 쪽에 3.2조 원 규모로 이제 하겠다라고 네. 이제 올해 또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 그리고 2차, 3차, 4차 벤더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쪽에 이제 웨어하우스 창고라든지 아니 이제 매뉴팩처링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을 찾아달라라는 니즈가 많은데 그게 이제 공장들이 다 증설되고 나면은 사람이 필요할 거죠. 그렇죠. 현지 채용도 있을 거고 주재원도 올 거고 그러면 또 레지던셜 가격이 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이제 공장에 대한 증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니즈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어쨌든 한국 기업의 이런 좀 활발한 투자뿐만 아니라 뭐 그런 여건 때문에 네. 그쪽 지역이 주목을 받는 거고. 네, 네. 그 이제 국내에서 좀 미국 부동산 투자할 때 좀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좀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게 네. 그냥 투자 자체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네. 내가 좋은 환율을 가지고 또 좋은 금리 가지고 좋은 지역을 사면은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타이밍 잡기도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는 더 중요한 게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 관리라는 게 부동산 자체 관리보다도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 테넌트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뭔가 고쳐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혹은 렌트비를 안 냈을 때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사태를 이제 수습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관리 서비스를 받으시라고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관리의 중요성을 이게 왜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렌트비를 안 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 그럼 테넌트가 그냥 렌트비를 안 대고 계속 거주를 한다라고 네. 했을 때 네. 이것을 집을 팔고 싶어도 이 테넌트를 이빅션, 명도소송을 안 하게 되면은 네.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제때제때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사태가 또 커지거든요. 네. 부동산은 가지고만 있어도 물가상승률보다는 이제 높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것을 밸류를 업을 시킬 수 있는 찬스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리노베이션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관가하고 집을 내버려뒀을 때는 일반적인 상승률이지만 그게 관리 서비스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밸류를 더 업을 시킬 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미국에 투자하는 이제 한국인들이 좀 보통 관리는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집을 사드리는 이제 리얼터분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시죠. 리얼터분들이 아무래도 트랜잭션, 매매 쪽에 더 치중을 하시지 관리 쪽에 치중은 못 하시거든요. 관리 서비스를 해드리는 이유는 관리비는 큰 수익은 안 돼요, 그분들한테. 근데 관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집을 매도를 할 때 이제 그 리얼터를 통해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목적 때문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대부분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이 계신 이 네오집스에서도 어쨌든 미국 부동산 이 매매 이외 그 향후에 이제 관리를 잘 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차별화된 포인트라든지 뭐 새롭게 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네. 좀 알려주시죠. 네. 이 관리라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관리를 안 받아도 될 지역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아까 임대료를 안 내면은 이제 이빅션이라든지 이제 스몰 클레임 등의 이슈가 되는 지역들을 저희는 우선은 배제라고 투자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슈가 생길 리스크가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거를 지역으로 알 수가 있는. 그게 이제 저희의 이제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지코드별로 커뮤니티별로 그것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량한 지역을 먼저 투자하게끔 하는 게 최상의 이제 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역에 대해서 선택을 했으면은 좋은 테넌트를 이제 선별하는 게 그게 또 가장 큰 거예요. 네.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 크레딧도 확인하고 그분이 이제 급여를 지속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도 이제 확인을 먼저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임대인한테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안전하게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그런 거 이제 스크린하는 것도 저희의 이제 역할인 거고 네. 무엇보다 뭔가 이제 고쳐달라라고 이제 요청이 왔을 때 이제 테넌트들이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홈 워런티 컴퍼니를 통해서 알아서 고치고 저희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해외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아니면 타주에 계시더라도 아, 내 집이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고쳐졌구나라는 것도 이제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또 더군다나 저희 이제 그 인테리어 쪽에서 아, 고객님. 이런 부분은 좀 리모델링을 하면은 렌트비를 얼마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매매를 할 때도 이 부분은 집의 셀링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그냥 단순 관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관리했다가 부동산의 밸류를 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그게 이제 차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땅짓고에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이제 네오집스
어태수 대표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 봐도 좀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인 것 같아요.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좀 바뀌었을 때, 또 그럴 때또 새롭게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또 한번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